비전 센서와 딥러닝을 활용한 로봇 선별자 공정 그런 전달 시스템 개발 STMS 비전의 발표를 맡은 김원창입니다. 로봇 선별자 공정은 자동화 차량 생성 시 주요 공정이며 차량 한 대당 현재 수천 회 정도의 영작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공적 바람 진단으로 인한 차량의 품질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전극팀 마모로 인한 이슈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용접이 진행되면서 전극팀이 열화되고 면접당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작아지면서 용접 너겟의 크기가 작아지고 이로 인해서 바람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극팀 마모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테스트 대대로 추출하였는데요. 기존의 로봇 스푼 운전 공정 테스트 대대 비전 센서를 추가하여 테스트 대대로 추출하였습니다. 비전 센서를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전류와 전압 센서와 같은 다른 센서에 비해서 보다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선정을 했고요. 프로세스는 로봇이 12회 스푼 용접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였고 한 프로세스가 끝난 뒤에 시간을 촬영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정상과 고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상 전극팁과 충분히 열화가 된 전극팁을 활용하여서 용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각각 40회 반복 실험을 하였고 왼쪽 테이블이 용접 공정으로 변수이고 오른쪽의 이미지가 촬영된 이미지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학습을 위해서 10편의 이미지를 각각 스팟별 데이터로 분할을 할 필요가 있었고 원본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링 진화를 통해서 컨투어를 추출하였고 그 컨투어의 위치를 기준으로 개별 스팟으로 이미지를 분할하였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컨투어가 잡힌 컨투어를 초록색으로 원본 이미지에 표시를 하여서 정상적으로 잘 위치가 잡혔는지 확인을 하는 이미지입니다. 네, 높은 수준의 전압도를 가진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 기존에 부족한 데이터 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 증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회전과 좌우 반전의 기법을 사용하여서 한 개의 원본 이미지로부터 7개의 이미지를 작성시켰고 정상과 팀 마모 각각 384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에 딥러닝 기법 중에 CNN 기법을 활용하여서 벼랑 진단 모델을 구축을 하였고 가장 우측에 있는 게 구조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후에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여 모델을 평가하였고 전체 7680개의 데이터를 폴드 5개로 분할하여서 모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모델이 판별한 결함 진단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활용하였으며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란 CNN 알고리즘이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판단의 배경이 되는 이미지 내 위치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편에 있는 이미지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의 예시이며 현재는 이 모집에서 히트 맵의 형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에 갈수록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진단을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측편 표광의 이미지를 보면 기판과 스펙터를 제외한 용접 후의 이미지만을 활용하여서 모델의 진단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진단 모델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내용 중에 스펙터랑 이제 용접이 진행되면서 에너지가 바닥에 발생하여서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하여 스파크가 튀는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결함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해당 이제 연구에서 진행된 팀 마모와는 상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한 부분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비전 센서 기반 로봇 스푼 용접 공정 모니터링 테스트 대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40회씩의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을 위한 스팟별 개별 이미지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딥러닝 학습 정확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증강을 실시하였고 CNN 기반으로
통신하잖아요. 네, 향후 계획은 해당 통합 프로세스 작업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